두장 제거도다. 압축각 아닙니까? 예, 물음표, 물음표, 불,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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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예, 솔직히 이거 두장 제거 뜨면은 압축대 가면 노려봐야지. 오랜 지병 발동. 새벽, 나이스. 근전은 청신호죠. 킹진까지 나왔다. 꼬챙이를 넣어야 되나? 차라리. 아니, 엘리트는 압축해야 되니까 안갈것 같긴 한데. 킹진 짱챙이. 맞다 줘. 이거 도가 나오면 육각령 못 잡아서 고래 볼것 같긴 한데. 하긴 이거 독 나와도 육각령한테 고래 볼것 같은데. 사일 압축하려면 역시 변신 로봇 말고 없나? 유독가스 총매 정도 떠줘야 육각령 잡지 않을까? 압축당해버린 내 생명. 맹독 나왔다 일단. 그릇. 제거 한 두어 개더 떠야 되는데. 킹갓집. 오예, 제거 떴다. 이제 병 나와야 되는 거 아님? 아니, 근데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이고, 큰일 났다. 육각령 잡을 덱버그가 전혀 아닌 것 같죠. 키각 봤으면 체력 아꼈나? 캐스 한 단도 봐. 엘리트를 갈까? 체력도 남는데. 킹진 죽죽죽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이게 돌진이지, 그래.
돌진구한 괴라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회종시계. 아니, 아드 나온 건 진짜 좋은데, 아니, 보스를 못 잡는다고. 보스를 못 잡는다고. 이거 회종시계 각 보면서 몇 대 몇, 이거 맹독만 겁나 돌리면은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아, 무력화 필요 없어. 덱 돌려. 아이고, 육댐 손해봤다. 야, 저거 왜 저렇게 세? 야, 맹독만 열라 돌려야지. 12로 나눌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로 나누는 걸 알고 있어. 이거 진짜 회중시계 안 났으면 못 잡았다. 폭주도 얼마나인가? 아니, 근데 압축덱에서 폭주가 그렇게 필요한 카드는 아닌데. 불쾌한 장악가 달팽이랑 까마구 생각하면은 불쾌할 만한데. 이거 도박집 받고 폭주아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고. 대단원 났으면 제일 좋았는데. 압축덱은 어차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압축해야죠. 머리 깨지기 전까지 압축해야지. 나머지 두 개가 압축할 때 안 좋아서 이쪽 상점 두 개 보죠. 엘리트 여기 있는 거는 되게 안 좋은데 상황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포션 끼고 어떻게 잡아 이제. 돌리. 아니야, 빨리 전략가, 전략가 집어 빨리 제거해.
안 돼. 전략가는 나왔는데 나 이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엘리트 뭘로 잡지? 갓갓 똑들 그제비 배신 그제비가 나을까 배신이 나을까. 만약에 개노삼 나왔다 치고 배신에 죽죽죽 갈기면은 개노삼 잡을 수 있을텐데 칼찌 나오면 약간 답 없을 것 같고 그레밀린 나오면 뭐 잡지 않을까. 오예 오예가 아닌가? 얘들 왜 이렇게 세 보이지? 되게 건강해 보인다 얘네들. 그레민 정도는 잡지 않을까요? 명치 달려. 잡았다. 퍼펙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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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이제 슬슬 똥줄 타는데 2막 절반 얻는데 아씨 나쁜 놈. 야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세. 잠깐만 탑솔로와 보디오 독재 틱내 연구 걔도 먼저 강화 그 다음에 전략가 강화해야지. 어우 미쳐가지고 왜 이렇게 세냐 진짜. 데밋
살려줘. 잘 놀림인가 역시? 압축덱하고 있으니까 안 잡습니다. 압축덱은 머리가 깨져도 압축이지. 독질 되게 많이 집었는데. 가면 맹단이 더 좋겠죠? 아닌가 건무 집을까? 건무 2분의 1 발놀림인데 망할. 되게 드루가 없어. 드루 좀 줘요. 제발. 부산은 수리검 존버하면 잡을 것 같은데 고개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작도 쓸까 차라리? 작도 넣고 약가 광화할까? 자는 게 안전빵이겠지만 안 돼요. 야, 내장이 수비 카드인데, 아이 참. 제비 말고 드루가 없는 게 크네요.
실수했나? 이게 드루가 너무 없다. 고개가 고개가 필요해. 이번 턴은 분열 턴이죠. 여기서 제비 들고 하면 되겠다. 돌려야 돼. 회중시계를 봅시다. 육각령 잡을 때처럼. 힘드네. 야, 죽는다. 야, 냉독 좋은 거 잡아내. 뭐 허져봐. 이거 뭐 할 건데? 니가 뭐 할 건데?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런 걸로 죽겠어? 네, 수비 두 개 쓰면 막을 수 있는데. 힘 포션 불쾌. 불쾌는 집어야지. 달팽이, 까마구, 심장. 소주? 건배라 할까? 여기서 세 장 딱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고개 주십시오. 쟨 왜 적이냐? 길 가다가 추락도 한번 하고.
이제 고개 잡고 예비 잡아도 될것 같고 반사 신경 나와도 좋고. 어씨, 와 탐스러운 거 봐. 아 근데 고개 짚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은 고개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총매를 짚을까? 아 옆에 너무 탐스럽네. 에이, 고개가 먼저인 것 같은데 오쿠스테 대기고. 고개 강화고 유도가스 전천 예비도 널만한데 예비는 지금 궤도한테 맡겨놓을까? 유도가스 어떨랑가? 유도가스도 애매할 것 같은데 어차피 순환덱 돌릴 거면은 제거 추락 이벤트에서 돌진함 떠도 좋을 것 같은데 순환이 안 된다. 순환장애 사일런트. 여기서 고갯벌 하나 더 나오든가. 고갯벌 하나 더 나오던가 예비벌이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될것 같아. 지금도 수리검 때문에 대기 예약한 건 아닌데. 달돌림? 수수 넣을까? 각인데 이거 괜전? 순수? 뭐 강화하지? 괜전? 순수로 5장 태우면은 쾌감점. 5장이나 지울 만한 게 없지, 근데. 수비 다 지워도 되고, 뭐 돌진 이런 거다 지워도 되고. 맹독 제비만 있으면 맹독 제비 고개 맹독 제비 고개 전략가 요거 빼고 다 지워도 돼. 다 필요 없어. 아, 나 2장 보존이었지.
아, 두장 보존이었.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덱 돌리면 무한입니다. 아이, 나 서순했다. 아, 됐어. 서순 좀할 수도 있지. 아직 무한은 아니네. 예비가 있어야 무한이구나. 아니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계산된 도박 돌리면은. 아닌가? 궤도 돌리면 100%인가? 아니, 100%는 아니지. 고개를 뽑아야 돌아가니까. 100%를 하려면은 제비를 돌아야 돼. 요게 100%고. 계산된 도박은 높은 확률. 거부가 더 세겠네. 아니, 두나 스택 44 스택인데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약해? 정밀. 끔찍. 와, 민차 모른다. 악몽. 필요 없어. 대단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도가를 왜 지금. 지금 덱이면은 달팽이 못 잡을 것 같네요. 폭촉이라도 집어야 되지 않을까요? 달팽이도 못 잡는데 난 왜 첨탑을 오르고 있지? 아, 기운 빠져.
마블이 넣었어야 했나? 마무리가 세긴 했을 텐데. 흐리탑이면은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좋다. 흐리탑 떴다 기다려라. 흐릿하는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겁나 고생만 하고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가서 죽으면 얼마나 현탐 시게 오는데. 괜찮도 좋지. 아 뭐야 이거 졸랐어. 제발 이번 턴만 버티면. 됐나? 됐나? 됐어? 안 됐나? 선풍기 눈에 착수하다가 날개를 부숴 먹어서 테이프로 감아놓고 켜봤는데 덜덜거리는데 밤새 편화도 되겠죠? 안 죽겠죠? 선풍기가 님의 목을 노릴 겁니다. 그 웬만하면 하루 덮고 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하면은 하루 덮고 말지 굳이. 그냥 하루 더 옵시다. 근데 지금 대담은 나오면 집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네.
제일 급한 건 고개인 거 같고. 아, 플래그 세우지 마세요. 네, 그 놈의 선풍기. 소추 포벨. 아, 미치겠다. 요거 형상 써도 될 것 같은데. 흐릿함이라서. 에반가 쓰지 말까. 3코스트 너무 무거운데. 근데 형상 쓰면은 저거 창방전 심장전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아니 쓰지 말자. 흐릿함으로 버티자. 판단. 그 선택. 대기 아직 너무 완성이 안 됐어. 고기 한 장 더 줘요. 착하게 살게요. 망했네. 에, 물음표 가볼까? 그 떨어질 수도 있잖아. 추락해서 돌진 갖다 버리자. 어, 아씨. 아싸. 레니미드가 웬일로? 괜히 퍼펙트 놀이다가 쳐맞을려. 자꾸 쓰자. 에, 퍼펙트는 뭐노 왜 퍼펙트야. 언제 잡냐 이거. 언제 잡어.
이번 턴에 어지러 만들어 오니까 순수로 싸그리 말아먹고. 그냥 도루 먼저 잡을걸. 암튼 끝나죠. 그접시. 마무리 있었으면은 딜뽕 오졌겠다. 언제 잡고 있지 이거? 클리커 게임이야? 고장난 회중시계. 아 답답해 죽겠다. 아 답답해. 아. 야 답답해. 답답해. 아이고 나 죽어. 개도 답답해. 흑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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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우새. 개자식. 얘 잡을 수 있어 근데. 아무튼 잡아. 아, 죽죽죽은 쓸걸. 빡치긴 할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밤중에 안 간 게 다행이니까.
자고 있을 때 지금도 밤이구나. 아이 저색 저거 확실히 못 잡을 건 아니네. 졸라 짜증난다 보니지. 그리탑이 나와서 할 만합니다. 아 언제 잡아 이거. 빨리 으리석은 놈 하라고. 게임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냉독 돌리자. 탈팽이 쇠가 아무것도 못하죠. 장방 때 드로우 말릴 것 같은데, 일단 도박집이긴 한데 아마 위험할 것 같아요. 한 장 더 줄 수 있고 구르기 넣을 수도 있네. 그냥 흐릿한 가야지. 여기서 구르기는 아닌 것 같고. 니킥 버릴까? 총매요. 강화도 안 돼 있는 거 저거 왜 쓴. 어차피 흐릿함 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진짜 드로우 잘 잡혀야겠는데. 근데 첫 턴에 14장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제발. 서순했다. 야,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오른쪽 봐야 돼? 자기 안 봐줬다고 삐지는 거 봐. 이번 턴에 저거 봐야 될 것 같은데. 회중시계. 이렇게 패 많으면은 확실하게 안 돈다. 100%가 아니야. 아, 망할. 적당히 흐릿하게 넘길 걸 그랬나? 고만 넣어두자. 간 리거 믿는데 핑핑이가 대수겠습니까? 좀 대수긴 했지. 호적수였지. 뭐야, 내 힘 돌려주려고. 나 내 힘 어디 갔어? 방패색. 힘을 잃어버린 지폴트. 심장도 힘들 것 같은데 상태 이상 다섯 장 들어오면 어떡하지?
불쾌의 이스텍이어야 되는구나. 이거 어차피 상태 이상 들어오는 턴에 맞아야 돼. 거의 다 했다. 소스에 반갑습니다. 깬 것 같아요. 야, 못 깨는 줄 알고 주마주마 했네. 심장 허접해. 아니 진짜 주마주마 했다. 브리탑이 진짜 큰일 났다. 안 보이는 사이드. 이제 슬슬 레디에도 이길 것 같은데. 고장난 표정식. 아, 인공물 해봤네. 시원하다. 더 때려봐. 흐리. 수고 심장 어접색. 어우 힘들어. 씨. 아, 한 시간 넘겠어. 피800 핑핑이가 더 힘들듯. 약간 낙탄 빌인데. 아우 이거 한 시간 동안 할 줄은 몰랐네요. 이거 수리검이 진짜 큰일 날줬다. 무한이라서 수리검 없어도 깼을란가. 아니 저 달팽이 때 죽었겠지 수리검 없었으면. 아우 힘들었네요.